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절대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 마찬가지로 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비일 구별하기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을 타이틀로 대상으로 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일반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왜? 세계화 속에서 살고 있는 세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죠? 영어의 초급, 중급, 고급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한국어 따로 있고, 뭐 중학생 한국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국민들이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말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 강좌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요, 항상 공통된 내용입니다. 공통된 내용이고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논리든지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세뇌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한국 영어는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랐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 모든 것을 이 절대 영어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때까지 반복 부분을 안 들어도 되냐면 내가 남들한테 김양수 원장이 한 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가르칠 수 없다면. 따라해 보세요. 가르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요거 하고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10번 배우는 것보다 한번 가르치는 게 낫다. 반드시 가르쳐야 내가 틉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으로써 내가 트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공통 부분 중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됐을 때는 이제 플레이를 앞으로 돌려서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김양섭 TV에는요, 검색을 김양섭 TV 하면 12 강좌가 있습니다. 12 강좌를 골라서 볼 수 있어요. 시니어 영어, 엄마 영어, 아빠 영어. 자, 김양섭 TV에서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발음 중요하잖아요. 발음 부분도 새로운 강좌로 해놨고요. 또 단어도 문장 속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이거는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김양섭 TV에서 재생 목록을 눌러서 강좌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게요. 12가지 강좌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일단 검색 유튜브 검색어에서 김양섭 TV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제 얼굴을 누르면 이렇게 쭉 가로무늬가 있어요. 그럼 재생 목록을 또 한번 누르세요. 재생 목록 누르면 이 12 강좌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강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어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엄마, 아빠, 오빠, 형, 누나들이 영어를 했는데 영어로 말을 안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 95%가 영어로 말을 못 합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 영어를 못 하게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있어요. 자, 그거를 근본적으로 절대 영어에서 많이 다뤘어요. 삼무칠착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무칠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요. 요약해서 이제 요거 좀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요 부분은 반복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영어는 반드시 타야 될 산수와 그죠? 공부해야 될 수학이 있었는데 산수 부분이 빠진 겁니다. 구구단 반드시 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타야 되는데 구구단 더하기 빼기 이 모든 게 없이 수학을 공부한 게 대한민국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 없이 수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20년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영어에서도 반드시 타야 될 게 있었어요. 네 가지가. 근데 영어 학습 계정을 못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어 공부하든지 어떤 공부를 해요? 일반 영어 쪽, 수학 쪽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작 산수만 잘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절대 영어에서는 영어 사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즉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니까 영어가 되겠냐고요. 자, 요 대목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6년 동안 영어 공부한 다음에 이 산수 수학 논리를 깨달은 다음에 또 절대 영어를 1박 2일 15시간 한 다음에 소감을 한번 말해 볼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 게 뭐 한 짓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제 봤더니
자기 딴에는 잘한 줄 알았는데 산수도 없이 수학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명함에 있는 선생님 명함에 있는 열 문장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영어 학습계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대한민국 95%가 영어가 말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꼭 시청해 보시고요. 자, 영어를 그럼 이제 왜 배우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배우죠? 영어를 왜 배워요? 외국어를 왜 배워요? 말이라는 것은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대화는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죠. 아, 이걸 이해 못하면 앞부분을 마저 읽어주세요. 그럼 뭐만 공부해요? 자, 묻기만 하면 돼요. 묻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언어학습 순서라는 게 나오죠. 어린애들이 우리 말을 배울 때 항상 말하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면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대답을 하면서 아이의 귀가 뚫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문장에 들린 그 과정에서 발음도 쓴. 그러니까 처음 영어를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90%는요. 듣기 문장 발음 신경 쓰지 마세요. 떠듬떠듬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돼요. 가장 좋은 발음은 뭐예요? 홍길동이가 가장 자신 있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질문. 다 같이 질문. 질문하자.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지난 100년 동안 뭘 했어요? 독해를 해석을 한 거예요. 독해가 뭐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과 영어 회화를 읽는 건 결국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특강에서 얘기해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한 번 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저렇게 6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이 김양수 원장이 잡아냈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구단처럼 내 걸로 만들면 영어는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걸 하세요. 뭐 듣기도 신경 쓰고 뭐 발음도 그때 가서 더 신경 써도 되고요. 뭐 단어도 그 다음부터 외우는 게 나아요. 단어도 아주 기본적인 단어는 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단어 부분에서 앞에서 했고요. 이걸 6PA라고 명칭했습니다. 6PA. 근데 6가지 패턴인데 6가지 패턴 아니고요. 초등학생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비동사 패턴과 일반 동사. 근데 비동사가 뭐예요?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우리말 서술어에서 명사에다 형용사에다 장소에 있다. 이게 비동사예요. 우리말 서술어에서 명사에다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의사이시냐? 형용사하다는 뭐예요? 너희 누나 이쁘냐? 네 집은 크냐? 이렇게요. 장소에 있다는 뭐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너 네가 왜 내 방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있어. 이 세 가지 뉘앙스가 영어 회화의 25%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 동사입니다. 70%, 75%가. 두 패턴만 가지고 영어로 자유인이 되는데요.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문은 무조건 의비준화순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어떤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이 두 패턴만 가지고 영어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걸 막 강의를 하면 막 화를 내요. 아니 이것만 하면 될 걸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냐고요. 뭐하러 내가 뭐 명작 영어를 왜 해석을 했고 나머지 남지도 않는데 셰익스피어 그 영어를 왜 해석을 했고 그죠? 어이없는 거였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의비준화 예를 들어서 너 어제 어디 있었니? 그러면 있다잖아. 있었니에 있던 걸 있다잖아. 그러니까 where were you yesterday? 의비준화도 물어보면 돼요. 너 어제 뭐 먹었니는 일반 동사예요. 그럼 what did you eat yesterday? 하고 의조 주동나로 물어보고 완전히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비준화는 비동사 패턴의 의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부선 버스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뭐라고 하세요? 호남선 버스라고 생각하자고요. 여기 두 버스에 아무데나 타면 무조건 어디든지 가요. 자, 그런데 이 버스에 오르기 전에 어디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경부선 터미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살면. 근데 여기는 호남선 터미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못 가면 일로도 버스도 못 타는 거죠. 그죠? 이 버스 타는 게 오늘 수업의 시작입니다. 오늘 수업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시작부터 했던 겁니다. 자, 영어 사칙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B1 구별하는 게 되겠죠. B1 어디서?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이거 안 하고 딴 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어가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일 구별을 했어. 그러면 이제 비동사라고 치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이. 그러면 이제 경부선 버스에 올랐어. 근데 바로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표를 보고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95%가요.
비동사가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 영어 문장 속에서는 비동사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라고 했는데 be를 안 써요. be라는 동사만. like는 그냥 like, 언제 어디서나 like를 쓰면 돼. love는 언제나 love를 쓰면 돼. 근데 be만은 막상 쓸 때 be는 온데 간다고 am, are, is, was, were 이걸 골라 써야 돼. 과거 주제에 따라서. 근데 이걸 우리말 서술로 해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왜? 영어 회화가 우리말에서 영어로 옮기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이런 식으로 했거나 아니면 영어 문장을 외웠거나. 그러니까 우리말 서술로 해서 be, 저희 비동사를 제대로 MR, is, was, were를 찾는 연습을 안 했던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를 안 했던 거죠. 빼기도 안 한 거고 구구단도 안 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영어 사칙은 뭐예요? 비동사 제대로 쓰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호남선 버스에 올랐어요. 또 뭐 좌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조동사. 조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do, does, did, will, can, must, may. 이거를 우리말 서술에 따라서 뉘앙스에 맞는 아, do. What do you like? What does your mom like? When did you come here? 너 언제 여기 왔어? 너 내일 어디 갈까요? Where will you go? do, does, did, will. 이게 골려야 돼요. 내가 널 왜 만나? Why must I meet you? 이렇게. 이 조동사만 제대로 잡으면 영어는 거의 90%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일반 동사에서 조동사 잡는 것. 특히 두 더지 잡는다고 그래요. 두 더즈. don't, doesn't.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사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비동사, 일반 동사 구별하기예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 세 번째 두더지 잡기. 두냐 더지냐. 조동사 잡기. 네 번째는 조동사 활용하기. 자, 이 부분까지가 공통적인 부분이었으니까요. 매일 반복해서 들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1번 제인은 부산에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어떤 거는 살다죠. 뭐죠? 일반 동사죠. 자, 당시에 그들은 부산에 있었다. 있었다. 있다. 뭐죠? 비동사. 그녀는 탐을 사랑했다. 사랑하다. 뭐죠? 일반 동사. 우리는 미국에 가야만 했다. 가야만 했다. 어떤 꼴은 가다지요. 가다. 뭐죠? 일반 동사. 나의 형은 뚱뚱하다. 뚱뚱하다. 뚱뚱하네. 다가 붙은 거니까죠. 비동사. 자, 내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샀다. 사다죠. 사다. 으뜸거리. 일반 동사. 미국은 소련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서술어 으뜸거리 뭐죠? 우리말로? 원하다죠. 원하다. 일반 동사.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동작이라고 그랬죠. 아프리카는 유럽의 남쪽에 있다. 있다니까. 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내 여동생은 머리칼이 노랗다. 색깔은 다? 비동사입니다. 노란에 다가 붙은 거죠. 비동사. 치타가 사자보다 훨씬 빠르다. 빠르다. 빠른에 다. 비동사. 제인은 부산에 있었다. 있다. 비동사. 그들은 늙었다. 늙은에 다가 붙은 거죠. 비동사. 시간이 유시까지 빠르다. 빠르다도 동작이 아니에요. 빠르다가 왜 동작이에요? 어떤 빠르게 달린다 했을 때 달린다가 빠르게 날아간다. 날아간다가 동사죠. 빠르다는 형용사예요. 빠른에 다가 붙은 거죠. 우리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비동사. 그녀는 오빠의 친구를 사랑했다. 사랑하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일반 동사. 창백했다. 창백한에 다가 붙은 거죠.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오죠. 자, 비동사. 자, 많은 차들이 도로를 달린다. 달리다. 일반 동사. 그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갈 것이다. 가다. 일반 동사. 공격했다. 공격하다. 일반 동사. 500년이다. 명사이다죠. 비동사. 몽골은 고려를 공격했다. 침공하다. 침공하다니까 일반 동사.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교재에 대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107강, 절대영어 107강이 잘 돼 있고요. 어린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꼭 시청을 해, 같이 학습을 해야 돼. 영어를 하고 싶다면, 영어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거는요, 이 절대형 홈페이지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샘플 강의도 볼수 있고요, 수강 신청할 수 있고 107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거 수백 개, 수천 개보다 이게 훨씬 훌륭합니다. 기존의 걸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영어는, 대한민국 영어는요, 다 영어에서 한글로 흐르는 영어였어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영어를 이해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들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해야 돼요. 즉, 한글에서 영어로 강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한글에서 영어를 하다 보면요, 영어에서 한글은 좌절로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빽빽한 독해 문장, 영어 문장을 영어로 싹 독해하는 게 쉽겠어요? 빽빽한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싹 말하는 게 어렵겠어요? 당연히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게 어렵고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우리말을 영어로 하려면 거기 문법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영어 문법이 다 들어가요. 응?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은 독해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독해만 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할까요? 거의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절대어 인강은 107강이 잘돼 있고요. 107강을 다 더해봐야 15시간, 16시간밖에 안 됩니다. 왜? 모든 강좌가 5분, 6분으로 짧습니다. 짧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죠. 자, 이렇게 오늘은 어린이 절대어 두 번째 클래스, 뭘 했죠? 비일 구별하기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수고했어요.